안녕하세요.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그 부평 SK뷰 해모로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부평 SK뷰 해모로는 202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총 17개동 1559세대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되어 있고 주차는 1.25대로 되어 있습니다. 평수는 16평, 21평, 22평, 25평, 29평형, 33평형으로 다양한 그런 평형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. 공급 세대 및 분양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그 공급 세대는 9세대가 되겠고요. 9세대 중에서 23평형이 한 세대 일반으로 공급하는데 분양가는 3억 7,050만원입니다. 그리고 26평형이 두 세대를 공급하는데 신혼부부에게 한 세대, 일반 공급 한 세대, 분양가는 4억 2,870만원입니다. 30평형은 다섯 세대를 공급하는데 다자녀에게 두 세대,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세 세대, 그래서 분양가는 5억 410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33평형은 한 세대가 있는데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를 공급하는데 분양가는 5억 6,310만원입니다. 그래서 총 9세대를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. 추가 공급하게 된 이유는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민영주택입니다. 그 청약 자격을 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. 청약 통장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되고요.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년 3월 24일 현재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 등본이 올라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만 19세 이상 인자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미성년자이라도 또 세대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든가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. 분양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. 3월 24일 날 취소 후 재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갔고요. 3월 29일 날은 특별 공급 청약이 접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30일 날은 일반 공급 청약 접수를 합니다. 그리고 4월 4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. 4월 5일에서 4월 7일까지 당첨자들에 대한 서류 접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11일부터 12일까지는 서류에 이상이 없는 당첨자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이 아파트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인선 그 북계역 2번 출구에서 약 600m 정도 되고요. 거리는 600m 되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.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하철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바로 옆에 이제 그 북계역 프로지오가 여기가 입주한 지가 상당히 많이 된 아파트인데 그 지금 현재 부평 SK 해모로는 매매 가격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부계역 프로지오 가격을 보면서 현재 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적정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부계역 프로지오는 2010년도에 입주를 했네요. 그러니까 13년이 됐지요. 지금 13년 된 아파트고 1054세대 총 1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국민 평형을 보면 매매가가 매도가가 5억 7천에서부터 7억 5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실거래가는 올해 실거래가는 지금 잡힌 게 없어서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매도호가는 5억 7천에서 7억 5천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부평 SK뷰 해모로에는 주요 공동시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가하고 스포츠 댄스가 가능한 실내 운동 공간인 GX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 스크린 골프존이 있습니다.
어린이집이 있고요.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. 독서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이미 입주가 시작된 부평 SK뷰 해모로에 대한 그 계약 취소분에 대한 9가구, 9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